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카본닥 마저 하고 그라핀 할게요. 그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 사이즈가 커지면 밴드 갭이 작아진다고 했었잖아요. 그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그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할때 우리가 그 컨주게이션 랭스가 길어지면 밴드 갭 줄어드는 거 했었죠. 그래서 그 벤젠이랑 나프탈렌이랑 뭐 안트라센 해가지고 어머 루머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 벤젠이랑 치고 이렇게 있으면 밴드 갭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카본닷에는 sp2 오비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더블 본드 때문에 얘네들도 안에서 컨주게이션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벤젠을 기준으로 하면 카본닷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핀에서 이렇게 떼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컨주게이션 랭스가 당연히 길어지면 그 아로마틱 링이 숫자가 많아진다는 걸 뜻하죠. 그렇게 되면 밴드 갭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닷에서 이제 밴드 갭이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원리가 컨주게이션 랭스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할 때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도 색깔이 많이 달라지고 표면에 어떤 설펙턴트를 이렇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이제 여기서는 표면에 있는 뭐 CO 본드, COC 본드가 이렇게 어떻게 많아지고 함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갭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 그래프에서 D 피규어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서피스가 옥시데이션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낼수 있는 에너지의 파장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당연히 뭐 그냥 옥시데이션 시켰다고 이렇게 파장이 바뀌면 이게 엄청 좋은 물질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서피스 옥시데이션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 색깔은 적외선 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질의 어떤 결점이 많아지는 디팩이 많아지면 이 물질이 발광하는 특성이나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은 블루에서 레드까지 다양하게 낼 수는 있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서피스 옥시데이션에 의한 디팩이 많아지면 확실한 이제 발광하는 효율 자체는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본닷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다 알겠지만 이게 이런 발광하는 특성이 있고 되게 그 톡식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인체 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줄기세포거든요. 줄기세포로 해서 요즘에 뭐 우리 조직 파괴된 사람들 다시 재생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줄기세포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랑 같이 이렇게 넣어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탄소랑 수소랑 나이트로젠밖에 없기 때문에 몸에 어떤 해를 끼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알다시피 뭐 여기 생물, 생화학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마우스 안에 집어넣어서 어떤 이제 바이오 마커나 그 특정 세포를 트래킹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카본닷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카본닷을 넣어줘서 시간에 따라서 이 물질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 이동하는 거나 아니면 뭐 얼마나 많거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이미징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인비보 시스템에서
발광하는 시스템을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했듯이 카본 다시 색깔을 그 RGB를 다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화이트 LED를 만드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형광등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CI 지표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뭐 파워포인트 사용할 때 색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다른 옵션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색깔을 막 조합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빨강색이라도 막 그 핑크색이라도 그냥 핑크 있고 뭐 요즘에 막 핫핑크 있고 막 색깔 엄청 많잖아요. 막 딥블루 있고 막 있듯이 이게 그 색깔의 지표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이쪽 끝 꼭지점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레드, 그린, 블루가 깨끗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블루에 비해서 여기 있는 블루는 색깔이 약간 탁한 거죠. 고유의 색깔을 가지지 않고 약간 이제 다른 색깔과 섞여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RGB가 있으면 중간 색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을 합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물감 이렇게 칠하면 무슨 색 섞으면 막 주황색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색깔을 합하면 흰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빛을 이용해서 화이트 LED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세 가지 색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색이랑 블루랑만 사용해도 흰색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드랑 그린을 되게 그 퓨어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만들어서 적당히 블루랑 섞어서 흰색으로 만드는 이런 LED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RGB가 필요하긴 해도 이 세 가지 색깔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거죠. 이렇게 섞어서 흰색을 만들 수 있는 빛이면 어느 소스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카본 다시 세 가지 형태의 빛을 다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것도 뭐 똑같은 경우예요. 경우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보통 그 에너지 트랜스퍼 개념을 말했잖아요. 전에 에너지 트랜스퍼 개념을 말했는데 에너지 트랜스퍼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파장이라 칩시다. 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1번 물질이 어떤 빛을 낼까요? 거의 그 빨강색에 가까운 적외선 빛을 내겠죠. 그다음에 3번으로 갈수록 자외선에 가까운 이제 뭐 블루색의 빛을 내게 되네요. 아, 반대. 쏘리. 이게 블루. 이게 적외선이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고 치면 그 전에 그 엑시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익사이테이션이 되게 되면 제가 일렉트론은 무조건 밑으로 흐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물이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홀은 이거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의 그 흐름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번 물질이랑 2번 물질이 안 붙어 있을 경우는 얘는 뭐냐? 계속 헷갈리냐? 얘는 파란색 빛을 내게 되고 얘는 써놔야겠다. 그렇죠? 얘는 파란색 빛을 내게 되고 얘는 빨간색 빛을 내게 되겠죠. 그죠? 안 붙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전에 그 포스터 에너지 트랜스퍼 얘기할 때 호스트 게스트 물질 얘기한 적 있죠. 그 물질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납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전자는 일로 가고 홀은 이쪽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나려면
물질과 두물질이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두 가지 물질을 섞어서 이 두 가지 물질이 내는 빛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각각의 빛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섞인 빛이 형태로 나와요. 근데 내가 원해서 어떤 그 바구니 안에 이 물질과 이 물질을 두 개를 넣었어요. 근데 빛을 이렇게 익사이테이션을 줘서 빛이 나와요. 그러면 이 빛과 이 빛이 각각이 나올까요? 아니면 섞인 빛이 나올까요? 어떤 빛이 나올까요? 같이 넣었어. 얘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빛이 여기서 나올까요? 여기 파란색, 녹색이라 칩시다. 파란색이랑 녹색이랑 섞이면 요거 나오죠, 요거. 스카이 비슷한 이런 색깔 나온 거죠. 얘와 얘를 같이 넣어서 하면요. 결국 녹색밖에 나오지 않아요. 전에 에너지 트랜스퍼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물질 넣으면 스카이 블루 이런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색깔은 녹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에 여기서 에너지를 먹은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넘어가서 2번에서 한 방에 나오는 거죠. 장풍 쓰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LED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물질과 이 물질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이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물질이 한 바구니에 있다고 치고 이 물질은 붙어 있는데 붙어 있지 않게끔 만들어야 흰색 빛이 나오는 거죠. 그게 LED에서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블루가 있고 아까 옐로우, 블루랑 옐로우랑 섞어도 흰색 빛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물질과 이 물질을 어떤 접촉하지 않게끔 떨어뜨려 주는 중간 물질이 있어야지만 화이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접촉이 돼 있으면 화이트 빛이 안 나오고 이제 이 빛이 나오는 거겠죠. 노란색 빛만 나오는 거죠. 에너지 트랜스퍼가 돼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이거를 분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세 가지 물질이 각각의 색깔을 내야 되고 이 물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질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이트 LED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세 가지 물질을 이렇게 공존하면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되게. 네. 그래서 뭐 다 이게 어플리케이션은 LED는 다 이런 식으로 카본 닷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카본 닷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효율이 뭐 형광등에 이런 아까 색깔 보면 이게 엄청 밝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두운데 여러분들 촛불 하나 켜도 엄청 밝은데 이 그냥 어둡게 놓고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어두운 환경이라서 되게 밝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에 비해서는 한 몇백 배 정도 밝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먼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소개했는데 카본 닷으로 해서 무슨 페이퍼를 만들어서 잉크 대신에 물로 해서 뭐 글씨를 쓰는 뭐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용한 페이퍼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카본 닷이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면 뭐 표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뭐 OH기랑 이런 것만 달려 있는 거죠. 표면 뭐 아민도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브롬이 끝에 달려 있는 어떤 거를 설펙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치환하냐? 얘의 부피가 있고 얘를 조금만 넣어주면 당연히 얘가 전체를 다 둘러싸지는 않겠죠. 일부만 표면을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브롬이 이쪽에 붙었기 때문에 그 이 설펙턴트가 붙지 않는 애들은 하이드로필릭하게 될 거고 얘가 붙어있는 애들은 하이드로포빅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막 엉겨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큰 집단적인 카본닷의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 말했듯이 어떤 그 발광하는 물질이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이 되게 되면 빛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빛이 잘 나오는데 요렇게 있으면 빛이 다 퀸칭이 다 돼버린 거예요. 서로끼리 이렇게 막 쏴가지고 얘는 빛이 이렇게 상쇄돼 버려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근데 목표는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빛이 안 나오는데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얘들을 다 깨버리면 빛이 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용한 건데 그래서 톨루엔의 경우에는 얘들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분리할 수가 없는데 물이나 폴라한 솔벤트가 들어가면 얘네들의 그 인터랙션이 그 카본다끼리 갖고 있는 인터랙션보다는 세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게 톨루엔에 있는 건데 아무 빛이 안 나죠. 근데 오른쪽에는 DMSO라는 폴라한 물질을 써서 안에 넣었더니 이렇게 빛이 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가 지금 왼쪽의 경우가 이 그 카본다시 있는 어떤 그 필름에 물을 처리를 안 한 거거든요. 물 처리를 안 한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안 나는데 물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빛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스프라 형태의 엄청 거대한 카본닷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물을 처리하고 나서 얘네들이 쪼개진 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쪼개졌죠. 한 방에. 그래서 이게 실제 어플리케이션인데 보면 중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형광펜이에요. 형광펜이고 이거는 이 카본닷으로 만든 잉크예요. 잉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쓰고 나서 이제 UV를 비춰주니까 이렇게 발광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게 형광펜은 빛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광빛은 있는데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나오는 발광빛은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 카본닷의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형광펜보다는 잘 유지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원리는 이겁니다. 이제 물 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거대한 카본닷의 분자들 이렇게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갱이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빛이 잘 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된 게 이제 우리 잉크젯 프린트의 비슷한 개념인데 워터젯 프린트라고 해서 이 카본닷을 바른 어떤 이런 종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물만 이렇게 대주게 되면 이제 글자가 써지는 그런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카본닷이 원래 상태로 존재할 때도 약간 노르스름해요. 노르스름해서 종이가 이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하얀색은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얘기했던 이게 전에 얘기했던 땀샘. 땀샘을 이용한 사람들 식별 장치. 핑거프린트랑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핑거프린트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땀샘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손으로 꾹 여기 누른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쿡 찍었더니 여기 지문도 보이고 땀샘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땀샘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개인 식별 장치를 뭐 만드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래핀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탄소 나노 튜브 할 건데 이거는 뭐 되게 짧게 할 거예요. 뭐 합성 방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2000년도 21세기에 굉장하게 임팩트를 일으킨 물질이죠. 이걸로 인해서 모든 전자소자들이 얇아지고 배터리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엄청난 기술을 얘가 줬어요. 근데 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이걸 한 층만 이렇게 따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이 탄소 원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혹시 탄소 사이 거리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은 화학과 탄소 간의 거리를 알아야 돼. 그렇죠? 겐토 한번 쳐보세요. 겐토 얼마 정도 될까요? 탄소 크기 많이 하는데 전에 누가 맞췄는데 0.3 몇 나노미터 정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용기가 필요했는데 0.3 몇 나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핀이 여러분들 흑연은 알죠? 그래파이트가 그라핀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그래파이트잖아요. 그거를 한 층만 이렇게 분리한 게 그라핀이에요. 그냥 굉장히 얇은 거죠. 0.3 나노미터 정도니까. 근데 얘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뭐 유튜브는 나중에 한번 보고. 그래서 이 물질을 21세기 꿈의 신소재라 부를 만큼 엄청나게 이게 여파가 컸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냐면 다 알죠? 벌집 모양,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 2차원 동소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0차, 1차, 2차, 3차원의 물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들 0차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기둥처럼 생긴 게 1차, 그래핀은 2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탄소 이런 동소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뭐 그래핀이 아니라 탄소 쪽 연구하시는 분도 오셨었는데 그래핀 말고 새로운 유형의 탄소 동소체가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래핀이 마지막이 아니고 더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죠. 노보셀로프. 이 사람. 이 두 사람. 2010년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대부분 다 엄청 어르신들이잖아요. 막 60, 70, 그 다음에 뭐 8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40대였나? 30대였나? 제가 유니스트에 있을 때 이분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저희 학교 그런 걸로 왔었어요. 그 그래핀 센터에 이런 걸로 왔는데 오고 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남 쪽 지역에 있는 모든 엄청난 펀드를 유니스트에서 다 받았죠.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바람에 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근데 뭘로 받은지 다 아시죠? 스카치 테이프. 말도 안 되는 스카치 테이프.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 별짓을 다 했는데 뒤에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파이트로부터 분리를 하던가 아니면 탄소로부터 이렇게 성장시키는가 어떤 이런 행동을 다 취했는데도 그래핀 한 장을 떼내기가 힘든 거죠. 어떨 때는 뭐 몇 장씩 이렇게 떼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스카치 테이프에 이렇게 뗐는데 거기에 그래핀 한 층이 이렇게 벗겨서 나온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초등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걸 행한 거죠. 아니 왜 그게 안 떨어져요? 한 겹이 왜 안 떨어져요? 그냥 테이프 갖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 갖고 발라서 떼면 안 돼요. 이 말이 현실로 이루어진 방법이죠. 그리고 뒤에서 소개할 게 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래핀을 또 만든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올해 사이언스가 논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2010년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2004년에 스카치 테이프 방법으로 그래핀을 떼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탄소를 이용한 물질들이 굉장히 특성이 좋은 게 많아요. 그죠? 프로렌도 있고 뭐 CNT, 그래핀 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핀은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그물, 딱 그물 모양이잖아요. 그물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끊어지진 않죠. 왜냐면 이 한쪽 이제 물질들이 사방에 이제 새 그 탄소들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탄성은 갖고 있는데 이 그 탄소와 탄소 결합이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일 결합보다는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엄청 이상한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여기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얇습니다. 0.34나노였나? 나노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장일 경우에는 백색광, 그러니까 솔라 스펙트럼을 이렇게 치면 2% 빼고는 전부 다 투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한 이런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싱글 더블 본드가 반복되면 여러분들 컨주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흐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얘를 반금속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특성 엄청 좋고 그 다음에 탄성 특성도 있어서 끊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엄청 가볍고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엄청 더 빨라요. 그 전자 이동 속도가 거의 무기물에 해당될 만큼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랜지스터 지금 쓰고 있는 뭐 핸드폰에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거에도 이제 다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성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두께는 뭐 쓰고 있는 물질 중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된 물질 중에서는 제일 얇죠. 제일 얇고 이게 인장 강도라고 해서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뭐 강철의 200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열 전도율이 높아야 어떻게 열을 전달하는 게 훨씬 특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구리도 굉장히 좋은데 13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전류 밀도를 이렇게 전자를 머금을 수 있고 흐를 수 있는 이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 특성이 이제 뭐 100만배, 구리의 100만배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막 금속을 완전히 다 대체를 하는 거죠. 이 물질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전자이동도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 실리콘 기반으로 반도체 되게 많잖아요. 그거의 100배 정도 되는 이런 크기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참 대단한 물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별짓을 다한 방법 그거를 지금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한 20분만 참아요. 그러면 계속적인 이렇게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저 이상한 말 중간중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물리적 박리법이 있고 화학적 박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박리법이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테이프로 그냥 그래파이트를 이렇게 뗐어요. 뗐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흑연에서 스카치 테이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박스 테이프도 있고 무슨 테이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내가 흑연을 이렇게 붙였다가 떼면 나오는 그래핀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만 붙였다 떼면 다 그래핀이 나오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짓이겠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서도 계속 스카치 테이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몇 개 만들어 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점 중에 한 개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뗐는데 그 그래핀이 몇 개 관찰이 된 거죠.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되긴 한데 완전하게 상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거의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테이프는 떼질 수도 있고 어떤 테이프는 안 떼질 수도 있고 이게 붙인 힘에 의해서 이게 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랑 이게 조절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운 좋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스카치 테이프 방법은 이러한 이제 뭐 하이 퀄러티 뭐 하나 떨어졌으니까 하이 퀄러티긴 하겠죠. 그럴 수는 있지만 생산성이랑 이런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는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했지만 그래핀이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아까 그물처럼 이렇게 되면 요만한 크기도 있을 거고 요만한 그래핀도 있을 거고, 한 장인데 이게 장이기는 한 장인데 이게 A4 크기인지 B4 크기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원하는 만큼 크기를 떼줘야 이게 한 판에 그래핀이 다 붙어 있어야지만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이거 하나 떼고 이거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테이프 크기를 이렇게 큰 걸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큰 면적의 그래핀을 떼내기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단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안드레 가임이랑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이 스카치 테이프 방법을 써서 그래핀을 분리하는 방리법을 2004년에 여기 사이언스에 게재를 한 거죠. 과학적이거나 엄청난 거는 되게 말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화학적 방법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보시면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기상증착법이라고 해서 어떤 기판에 놔두고 얘네들을 이제 탄소로부터 이렇게 증착을 하는 거예요. 증착을 해서 이렇게 그래핀을 그로스하는 그런 거죠. 당연히 퀄러티도 좋고 대면적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기상증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큐도 잡아줘야 되고 안에 어떤 그 틀 안에 집어넣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화학적이라는 방법이. 그래서 또 이제 생산성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그리고 화학적으로 뭔가를 우리 그 영화 공상화학 영화 보면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보면 엄청 높은 압력 아니면 엄청 높은 온도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핀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낮은 온도에서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액티베이션 에너지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낮춰주는 물질이 촉매잖아요. 그게 항상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촉매 같은 전이금속 촉매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도 굉장히 단점입니다. 왜냐면 왜일까요? 이 촉매가 왜 들어가면 안 좋을까요? 비싸죠. 그죠? 엄청 비싸죠. 네. 그래서 합성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팔라듐 촉매가 몇 그램에 뭐 몇백만 원씩 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 촉매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 촉매가 아닌 유기 촉매 이렇게 만들려는 것도 되게 많죠. 값싸게 이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좋으니까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산화환원반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파이트가 있으면 그래핀을 이렇게 떼내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그래핀 중에도 여러분들 그래핀 옥사이드라고 들어봤죠? 그래핀에 그 산소들이 이렇게 막 붙어있는 애들을 다 그래핀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그래핀은 전기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핀 옥사이드는 전기적인 특성이 없어요. 절연체예요, 절연체. 아예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핀 옥사이드로부터 그래핀을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사용한 거는 뭐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뭐 이렇게 뭐 많이 써놨어요. 해가지고 그 그래핀 사이에 이 물 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떼주게 만든 방법이거든요. 이게 방리법이.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산화흑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친수성이 강하게 산화흑연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로 물 분자들이 작아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펄전을 일으켜가지고 떼내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파이트나 어떤 물질이 그 수용액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액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정 그 펑셔널기를 붙여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거죠. 이게 화학적 반리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하이드라진이라고 이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물질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좋은 물질인데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몸에 안 좋을수록
좋은 특성을 갖는 확률이 높다고 옛날에.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뭐 물질을 분리하다든가 산화시킨다거나 환원시킬 때 이 하이드라진이랑 이런 산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반응할 때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게 또 단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또 있는데 에피텍셜 합성법이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탄소가 이 실리콘 카바이드 결정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이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서 이걸 사용해서 그라핀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자소자하는 뭐 삼성이나 그런 등등 기업들이 이 그라핀을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저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도를 낮춰야 되고 압력을 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촉매 같은 비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그라핀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화두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기업이 그라핀 만드는 기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그 최종 생산되는 핸드폰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재료가 비싸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싸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결정성이 굉장히 좋아서 되게 하이 퀄리티를 갖는 그라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또 생산하기가 이 기판을 이용하다 보니까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1500도 정도의 고온이 필요하다라는 이게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렵다. 그라핀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해서 이게 언제 나왔더라? 9월, 2016년 9월 저번 달에 23일에 나왔어요. 사이언스 페이퍼 나왔는데 어떤 방법이냐? 전자레인지 있었어요. 전에 카본담 만든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전자레인지, 1000W짜리 전자레인지 써서 그라핀 옥사이드를 리덕션을 시켜서 그라핀으로 뽑아낸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뭐가 특별하냐, 마이크로웨이브 방법 유기합성할 때도 쓰고 카본다 할 때도 쓰고 그러면 그라핀 만드는데도 다 써봤지 않겠냐 싶어서 봤더니 이 논문 나오기 전에도 마이크로웨이브 방법으로 많이 했어요. 그라핀을 했어. 했는데 그라핀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 되게 재밌는 방법이 있었다. 전자레인지 여러분들 요리할 때 전자레인지를 돌리기 전에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얘를 잠깐 상온에서 해동을 시킬 수도 있고 해동시키고 난 후에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도 있고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전자레인지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 요리로 치면 크게 상관없다. 맛에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바로 친 것도 있고 나와서 열을 조금 가했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친 게 있었어요. 근데 바로 마이크로웨이브를 친 거는 안 됐는데 나와서 열 처리를 조금 해주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쳤는데 이게 된 거죠. 또 이상한 방법이 나온 거죠. 그냥 우리는 잠시 해동했을 뿐인데 그라핀 옥사이드를 잠시 해동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2초 만에 만든 거예요. 2초 딱 쳐주니까 이게 그라핀이 생성이 탁 된 거죠. 그래서 생산성 입장에서는 장난 아니겠죠. 스카치 테이프랑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 여러분들 한 명이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해서 계속 떼내고 있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2초 만에 뭐 복불복으로 10개 쳤는데 한 개 나온다 칩시다. 해도 20초 만에 하나 나오는 거랑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의 계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그래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핀 말고 그 CNT가 먼저 나왔잖아요. 훨씬 먼저. 근데 CNT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요? 왜 CNT는 힘들까요? 그렇죠. 이게 또 1D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말리고 할 때 뭐 싱글월도 있고 멀티월도 있고 이게 조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다가 내가 연필을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쓸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세워야 돼. 세워서 이쪽 방향으로 전자들을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랜덤하게 어떻게 CNT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딱 깔아버리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CNT가 망했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핫한 물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핀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깔리기가 쉬워요. 한 장 한 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어하기도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자들의 흐름이. 그래서 굉장하게 그렇죠. 두 방향, 2D니까 두 방향인데 이렇게 시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되게 많은 응용 분야가 있어요. 이걸 보면 머리 아프고.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제일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부분이 리튬이온 2차전지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필드인 이런 전자소자 쪽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한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프트하다고 했잖아요. 소프트해서 이렇게 휘기도 쉽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웨어러블이랑 그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 쪽에 많이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에 완벽하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된 건 없고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는 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삼성이랑 LG 쪽에서 뭐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배터리랑 슈퍼커패스터 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걸 일으키는 물질이 이제 그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랑 웨어러블 이런 소자가 되는 거죠. 이제 누가 먼저 그 옷 대신 여러분들 몸에 입히냐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렉서블해지고 입을 수 있고 이런 물질들을 누가 먼저 개발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특허권 확보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그 삼성 봤어요? 애플이랑 특허 소송에서 져가지고 1,400억인가? 이렇게 내야 되는데 하여튼 내야 되는데 그 굉장히 간단한 기술 있잖아요. 그 손으로 밀기 그 다음에 뭐지? 오타 보정하는 그 기능 그거를 이제 애플에서 먼저 특허를 내버린 거죠. 그런 소소한 게 이제 다 걸려버려가지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이제 말하기로는 아니 그런 거 다 특허 걸면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따라가냐 이렇게 하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 할 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거 잘 팔리면 되지 뭐 후발주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핀도 이게 특허 그게 엄청 많아요.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이게 뭐 리덕션 시키고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성에서도 이래 특허를 많이 내가지고 이게 특허 그래핀 관련 특허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뭐 그래핀 관련된 뭐 저장 소자랑
리튬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커패스터 그다음에 투명 전지 소자 이게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시장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되게 창조적인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물질이 실제적인 산업이나 실생활에 쓰이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그라핀이 한 예예요.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랑 그 슈퍼커패스터 쪽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이건 2009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지금 전기자동차랑 이런 뭐 에너지 저장장치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제 성장하는 이제 많이 성장한다 이걸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핀이 아직까지는 연구가 안 된 부분도 많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웨어러블 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듐 틴 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로는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 100나노미터 정도까지는 인듐 틴 옥사이드를 이렇게 깔아주면 이렇게 휘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휘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휘었다가 이렇게 폈다가 이거를 많이 하면 인듐 틴 옥사이드는 그냥 죽어버려요.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핀이나 다른 이제 어떤 물질들이 그 ITO를 대체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물질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전에 그 나노와이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실버나 그 다음에 카파나 이런 나노와이어 형태도 머리카락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휘어도 크게 이제 디팩이 가지 않아서 ITO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얼마 안 남았죠. 요거는 2016년이니까 그래서 OLED, TFT, 솔라셀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TV가 한 이 정도 두께 되나? 그죠? 요 정도 되나? 너무 심한가? 이 정도 되나?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핀을 만약에 쓰면 더 얇아져요. 더 얇아지다 보면 이제 막 TV도 두들말아서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한 100년? 100년? 100년 아니고 한 5, 6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예전에 생각하면 핸드폰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근데 지금도 들고 다니면 무겁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죠? 몸이 이제 점점 편해지면 더 편한 거 찾고 계속 안 걸어 다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더 얇아질 거예요 아마. 계속 얇아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그거 봤어요? 뉴스에서 핸드폰 여기 차는 거. 중국에서 이제 차는 거 나왔잖아요. 들고 다니다가 어떤 그 여자가 광고했는데 아 너무 귀찮지 않냐고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손목에 이렇게 차버리고 막 그런 거 있죠.